돈이라는 게참 개도 안 먹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예. 참 그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앉자마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잠깐 뭐 경자생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윤택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또한 제가 그냥 이렇게 배기에 느껴지는 게 2, 3년 정도부터는 더더욱 심할 정도로 금전적인 힘듦이 있으실 거예요. 2, 3년 후에요? 2, 3년 전부터 더 힘들어졌다고요, 금전적인 게. 네. 근데 내년, 기면년 어떻게 보면 운세를 보러 오셨잖아요. 네. 금전은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아. 이참 삶이라는 게, 금전이 나아지려면은 내 몸이 잘 맞춰줘야 돼요. 뭐 남편도 있으시고 자식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이 망가지는 형국이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자생이시라면서요. 네. 생일은 뭐 6월 6월 9일생. 생일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 김종민. 이름 안 하면 안 돼. 네. 김씨시고요. 어디 김씨세요? 김해 김씨요. 김해 김씨. 궁금한 건 물으세요. 네, 남편 남편분이 연세 닭띠 정유색. 60 정유생. 보세요. 쥐띠시고 닭띠시잖아요, 남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주 그런 분들을 봬요. 보살님과 법사님이 사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신과 신이 사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십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남편분이 삼재가 끝나면서 이제 아내가 삼재가 들어온 형국이니까 원래 둘다 같이 삼재를 같이 겪게 되면은 정말 살기 힘드실 텐데. 자제는 둘인가요? 네, 아들들. 몇 살, 몇 살입니까? 39 쥐띠, 예, 그리고 용띠 35살, 36 되죠. 둘다 결혼했어요. 무진생이고 인생이고 경자생이고 네 식구가 살아요. 네 식구가 웃음이 나야 되고 좋아야 되잖아요. 아들들은 여웠어요. 아니 식구들이 또 모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자기네는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명절 같은 게 돌아와도 잘안 모여질 거고요. 또 모여지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뭐 명절이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러고 지내셔야 되는데 조금 얘기가 그게 한 10분 지나면은 조금 언짢은 얘기들 나오고 큰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융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아빠도 신이요, 엄마도 신이요, 큰아들도 신이요, 작은아들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네 명이 부딪히는데 또 자제들도 또 며느리들을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준해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자들도 온순하고 지극히 현모양처 같이 그런 사람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고요. 둘째네는 좀 그거 좀더 심한 쪽으로 좀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융화보다는 많이 좀 대립하는 식으로 모양이 그려집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엄마도 삼재고 둘째 아들 용띠니까 무진생이니까 그 친구도 삼재고 그 친구는 그래도 내년 삼재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괜찮아요 그 친구는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 금년 내년까지는 극성쟁이에요 엄마는 가만히 있질 않는 사람이고 뭐라도 하려니까 근데 몸이 맞춰줘야 될 텐데 뺏다구 관절 척추 뭘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 없고 이 뼈에도 무릎에도 관절이라는 게 그게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인공이 됐건 뭐 그딴 걸 넣고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들이 있는 걸 그걸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도 너무 사용을 해서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산다 소리는 또안 나옵니다. 남편분이 지금 정유생이라고 했잖아요. 조금은 내려놓고 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사시나? 아, 제가요. 세상 다 거면 엄마 잘 살아왔어요. 이제는 조금 이제 60이 넘으시면서 얻는 건 병이에요. 그럼 병 얻어봐요. 뭐 애들이 알아줄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알아줄까요? 은근히 안 맞는 분이 남편분이거든요. 정말 안 맞으세요. 평생 거의 40년을 사시면서 자관
본인의 눈을 찌르고 싶은 게 12번도 넘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이 사람을 선택해서 막. 아무튼 그래도 늙어가시면서라도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이 좀 유해지실면 만도 한데 남편분은 그런 건 변하지 않으십니다. 가부장적이고 나한테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빠한테 아빠하고 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머니가 기둥 역할을 그러니까 가장은 아빠라면은 기둥은 엄마가 되어서 현명하게 처신 잘 못하시면은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더 멀어지는 형국이 네. 거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네들도 가정을 꾸리면서 아 지네들도 남편이 됐고 아빠가 되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지네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아무튼 어머니 하시는 역할이 되게 많으세요. 일은 좀 내려놓고 이제 가족들 융화되는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고 네. 돈 좀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예. 바보 같아. 아. 늙어오면서까지 좋은 거 메이커 몇 개나 있어요. 예. 새끼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소방도 어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그럼 그 남자 셋이 엄마 챙겨줘야 되잖아. 뭘 챙겨줘? 다들 이기적이고 그나마 용띠 같으면은 막내가 둘째 아들이 용띠 같으면 그 놈은 그래도 엄마 살살거리고 많이 챙겨줄 건데 네, 네. 큰애가 뭐 개띠 같으면은 그냥 시도둑질 안 한 거지 엄마가 똑 아저씨 같은 양반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무뚝뚝하긴 하지만 속정은 많지 그래도 네. 근데 제각각이 내 식구가 너무 사주들이 높다는 거 그래서 융화가 잘 안 된다는 거 또 형제간에도 큰애하고 둘째하고도 정말 안 맞아 아,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동생을 생각하고 네. 또 동생은 동생대로 형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깊은데 네. 의견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게 궁합이라는 겁니다. 궁금한 게 뭐예요? 아, 예. 저희가 올해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올해라면 김현이 내년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네.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서 땅이 나오려는가. 문서는 내년에 나오는 형국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형이면은요. 남편한테 맞추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땅도 집도 이렇게 등기를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공동 명의가 됐건 아니면 예. 엄마 명의로 하세요. 아. 아저씨 명의는 별로 권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 문서가 나오는 형국이니까 아. 물론 두 분 운세로 봐도 내년엔 나와요. 예. 좋은 땅이고 좋은 지역은 아. 어디서 하시려고요? 신림동이요. 신림동 그쪽에다가 예. 이제 그러니까 단독 주택을 짓고 싶다는 네. 원룸 건물 쳐서 팔고 예. 분양도 하고 세도 예. 받아먹으시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됐고 뭐 그런 거라도 네네, 내셔야 네네. 되는 거잖아요. 엄마 이름으로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내년 그래도 5월이면은 네. 5월 여름 한철 가고 나면 나올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값도 많이 다운이 되잖아요. 네네. 이럴 때 사셔서 하세요. 괜찮아요? 네. 근데 요새 경기가 이래갖고 아 땅은 나와요? 나오고 봄에 괜찮아요. 나와요? 여름에 나와요? 5월쯤에 나온다니까요. 5월? 5월? 아, 그럼 음력으로 봄에... 얘기하는 거니까 네, 봄에... 6, 7월이겠죠. 6, 7월? 네. 그럼 제압으로 하고 하셔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돈 이러고 그 극성 좀 그만 부리고 이제는 네. 늙어가면서 편하게 네. 좀 늙어가세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또 건강하셔야 완전, 되니까. 아니, 건강은 지금 뭐야. 나름대로 당신이 관리를 하셨는데, 네. 타고나심이 폐나 간이나 이런 쪽이 아마 집안 내력 자체가 있으실 것 같이 아, 보여져요. 예. 관리하셔야죠. 예. 그리고 엄마 과부 빨리 안 돼. 걱정하지 마. 예. 그 정도는 아니야. 예. 근데 저기 큰아들은 공무원 쪽 같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예. 그러니까 학원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더 나았을 텐데 예. 학원 선생님이 수익은 근데 더 많이 벌어 예. 뭐 일타 강사면 난리가 아니지 뭐 예. 둘째 아들은 그냥 회사 다녀요 그놈이 근데 더 효자야 큰애보다 그 땅을 사서 지으면 뭐 민원 같은 것 때문에 막 수습되고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아까 그런 말씀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네.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네. 법사하고 보살이 사시는 거라고. 이 얘기는 뭐겠어요. 땅이고 뭐 건물 짓기 전에 네. 남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살더라도 네. 우리 기준님은 고사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건 꼭 좀 하세요. 네.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남몰라라 배제하고 이 무속이나 이쪽을 배제하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왜 그걸 갖다 느끼고 민원, 그러니까 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물어보는 게 그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그게 있잖아. 민원 같이 생각한다는 게. 그건 뭐예요? 그 터에서 시작하면서 시끄럽지 않아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거든. 하면 매매도 이제 잘 되죠. 아. 그러니까 꼭 그 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고사마한테 고사라도 꼭 좀 지내시고 그리고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건강하시다니까 그냥 이런 건 괜찮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돈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 상처로 많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남편만 근데 뭐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궁합이라는 게 그겁니다. 원대대로 두 분이 맞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까 잠깐 서두에서 알려줬지만 6월 생애명이란 말이에요. 밀어냅니다. 밀어낸다는 건 뭐냐면 그럼 그렇게 밀어내고 하면 두 분이 이렇게 딱 갈라져 버려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엄마 스스로도 그걸 끈을 갖다가 이 양반은 어른이 아빠를 못 놓는 것도 있지만 이 양반이 놓질 않아요. 아, 아빠도 저 왜냐면은 가정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폼이라는 게 그리고 가부장적인 게 옛날에 있어 가지고 이혼이 빈번한 거가 돼 있긴 하지만 그건 넘들 얘기인 거예요. 당신이 그 대신에 나가서 할 짓은 다 하더라도 가정은 이해가죠. 그러니까 참 이기적이고 나쁜 양반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도 쌍수를 들고 나갈까? 얘가 어딨어? 하면 안 되지. 그냥 그 양반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 둘이라고 했잖아요. 철없는 큰아들이 하나 더 평생 있는 거죠. 40년 지기. 근데 그것도 말이에요. 능력이 되니까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능력도 좀 있으시고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사시는 분 같아요. 남편분이. 네. 아저씨 생일이 몇 월입니까? 8월 8월 달만 얘기해. 8월 달 8월 달만 얘기하면 되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제복은 있습니다. 아, 아빠가. 네. 거기다 수완이 참 좋으세요. 우리 지금 엄마한테만 무뚝뚝하고 이렇게 명령조지 다른 여자들한테 참 살갑게 이런 것도 잘합니다. 그러게요. 선수예요, 은근히. 근데 그게 내년이면은 금년 8월부터 성주 운까지 치고 들어오는 경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뜩이나 그 바람에 끼가 많으신 분이 성주 바람까지 부는 형국이라 우리 엄마가 늙어가면서도 이게 지금 그만 좀 해야 되는다 싶은데 늙어갈수록 눈물을 더 흘리실 것 같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소도에 그랬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2년 정도 힘들어졌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또 2, 3년이 더 힘드실 게 성주바람까지 67자 되면서 77까지 쓸 수 있는 큰 10년의 운이 들어가거든요, 그분한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안 좋은 식으로 더 작용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요? 거기다 또 엄마는 3대잖아. 3대가 들어왔잖아. 예, 예. 그건 뭐겠어.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더 하시게 될 거고 엄마는 몸은 아파질 거고 엄마는 더 힘들어지는 형국이니까 그건 뭐겠어.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 엄마가 울 일이 있겠지. 거기다 또 내년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집을 짓는다는 건 성주를 뜻하는 거거든. 네네네.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가급적 성주를 하시라는 거지. 그 건물 이름은 여자분이 그 여자예요? 아직도 안 헤어졌나? 3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이 양반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여자라는 거 아니야. 용띠고. 응? 아직 안 끝났어요? 간단한 거 있는 거 왜 그런 거? 난 정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돈은 쓰는 게 아깝죠. 돈 좀 쓰면은 이런 바람의 기운도 잡을 수 있고 있는 사람도 다 뛰어놀 수 있는데 그 돈을 아까도 정작 엄마가 뭐 좀 해야 되고 우리가 무속적인 게 됐건 이런 행위 같은 거 하면 간단해질 것을 그 돈이 아까워서 못 해. 근데 엄마는 그걸 아셔야 돼. 그 돈을 아끼려다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거에 넘어간다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왜 끝나요? 얼마나 밀당을 잘하는 사람인데 아버님도 선수지만 이 여자도 선수입니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분 말고도 다른 분이 또 계실 겁니다. 아버지는. 어? 우리 아빠가요? 다른 사람? 이 여자가 이분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 아버님도 이분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바람이 들어오고 하면은 왜 그런 거 같은 거 현명하게 하면 되는데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 듣지 말아요. 엄마가 아버님을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이 바람의 기운도 이런 것도요 대대로 물려갑니다. 큰아들이 딱 아버지 과예요. 딱 아주 근데 늦바람이 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사람이 가정만 알다가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다른 이성을 알게 되면 빠져드는 건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도 그렇고 아버님도 비주얼이 괜찮을 겁니다. 애들은 더 잘나났단 말입니다. 그런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어느 여자들이 아들들 싫어하겠어요? 다른 여자들이? 목석도 아니고 저같이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스님네들도 아닌 아들들이 그거죠. 선생님. 예방은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뭔가 하시면 여기는 깨끗하게가 아니라 성주바람이 들어와 있는 게 아버지가 안정을 됩니다. 그게 성주를 그래서 성주운을 받고 앉혀주는 이유가 성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인 거야. 엄마가 잘 살을 건데 바보같이 자기가 보살이라는 거 느껴지고 꿈에 다 보여지고 그거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친정이 저기 뭐 오빠하고 엄마인데 살던 엄마가 살던 집을 지금 헐어야 돼. 너의 땅이라 헐어야 되는데 두 분 같이 사죠? 아니 따로 살아요. 100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집을 헐어드려야 되는데 허는 값을 이제 오빠가 그 김종화가 해결을 해야겠나. 이름 말하지 말고 오빠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양반이 뭔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아니 저게 마음은 골등인데 이분이 58년 개띠시잖아. 뭐가 있어. 가진 게 없는데 집을 헐으면 다시 지어야 되고. 그잖아요. 이제 100년 동안 너의 땅을 살았는데 1년에 도지를 주고 근데 주인이 알아요. 이제 헐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빠가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린 친정 출가 외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빠가 능력이 전혀 없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네 그럼. 그렇죠. 보태주셔야 되고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가 그리고 39년 토끼띠 같으면 지금 80 서희 너희. 네. 이분이 장남이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작년에 어머니가 고비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몸이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아지든가 했을 건데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사시는 건 더 사시겠네요.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그 집도 지금 정말 안 맞는데 엄마하고. 아 죽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지금 안 맞아. 정말 그냥 계속 노다지 그러시고 엄마도 막 우리 집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한테 좋게 말 안 해. 근데 본인도 똑같아. 아유,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본인도 따따따따 해야 되거든. 그게 궁합이에요. 엄마 부모 자식은 천륜이잖아요. 그래서 그 12월 말까지 헐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집에 압류가 들어와. 동생네 집하고. 그래서 오빠가 12월 말까지 해결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되겠네. 네, 동생분하고 둘이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분은요. 58년 개띠씨는요, 이 되게 친정 오빠는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다가 갈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분이 장남으로 있으니 이 장남을 두고 살아온 세월에 또 어머님은 또 어떠시겠어요? 오로지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들한테 얻으실 게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엄마가 나서야 엄마하고 동생이 나서셔야만 아마 해결이 될 거고요. 너무 근데 이 우리 아빠랑 그 여자는 아직도 안 끝났구나. 네. 나는 끝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지금 성실하시거든 아빠가요. 엄청 마음속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얻지 못한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도 되게 부딪힙니다. 근데 또 부딪히면서도 은근 안 보네 끝나네 하고도 또 나중에 보고 또 이렇게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연연에는
건강만 잘 챙기시면은 네. 돈이나 이런 재화 쪽으로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네.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버는 겁니다. 그러게요. 관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다리 또 수술도 해야 돼. 한쪽을 했거든 작년에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네. 몸뚱아리로 다 해가지고 엄마가 일으켜놓은 집안인데 아저씨도 그걸 알아요. 아버지도 아셔요. 마누라 고생한지 알고 네. 애들은 더더욱 너무 잘 알고 네. 근데 그게 살면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늙어가시면서 두 분이 어디 좋은 데 가서 혼잡고 뭐 여기서 양평이 됐건 이런 데라도 좀 가면서 서울 가면서 그리고 팔자이도 없는 골프를 한 것도 좀 슬슬 운동도 좀 하고 응? 운동은 뭐 이제 신림동 그쪽에 언덕배기도 올라다니는 게 그게 다 아니 무시 아이고 잘하시네 너무 잘 보신다 돈을 좀 쓰시라고 나를 위해서 이제는 왜 그걸 못해? 저는 그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엄마랑 나랑도 네.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저보다 네. 10살, 10년 정도 연배시긴 하지만 제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갈 때는요. 입에 쌀 한 점 넣고 가는 게 다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새끼들 살 만큼 삽니다. 더 네. 살아갈 거고 네. 돈돈돈 거리지만 이제 나를 네. 위해서 좀 쓰고 사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